네, 안녕하세요. 도박생 12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가르쳐드릴 건 여러분 램이에요. 램. 나는 도대체 램을 몇 기가를 달아야 될까? 그리고 노트북에 램을 몇 기가까지 달아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저번에 제가 앞전에 소개했던 것처럼 그래픽 카드는 말했지만 CPU를 뭐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램도 마찬가지 여러분. 램도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컴퓨터 속도랑은 뭐 그렇게 많은 차이가 없어요. 램을 막 64기가 단다고 해서 컴퓨터가 빨라지고 그런 거는 절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성능 향상은 있겠지만 아주 미비해요. 얘는 뭐냐면 얘는 쉽게 말해서 저장 장치예요. 하드라고 보시면 돼요. 하드. 하드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데이터를 넣어놓으면 기억하고 있죠. 왜냐면 하드 들어가면 자태를 하드 넣어놓으면 기억하고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잠시 넣어놨다가 그걸 다시 삭제를 해버려요. 한번 머릿속에 지워버리는 거지. 예, 그 대신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를 이제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그런 보조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즘에 솔직히 여러분 32비트를 쓰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혹시나 아직까지 32비트를 응용체에 쓰시는 분들은 당장 그 컴퓨터는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왜냐면 32기가는 여러분 32비트는 운영체제가 램을 2기가까지 인식을 못해요. 2기가까지 뿐이. 그렇지만 운영체제가 64비트 이상 올라가면 램을 이제 한 16기가까지 이상 더 이상 인식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32비트 쓰는데 램을 16기가 달았다 그래봤자 2기가 뿐이 인식을 못해요. 그렇게 요즘엔 없죠 여러분. 당연히 그런 컴퓨터 요즘에 거의 없어요 여러분. 거의 고물상 가도 잘 찾아보기 힘드는 그런 컴퓨터이기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램은요 여러분 이제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제가 어떤 거냐면 자 우선은 이제 몇 기가를 달아야 되나. 제가 추천드리는 여러분 16기가 저는 무조건 16기가는 달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16기가 이상은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필요가 없어요. 뭐 이것도 작업하는 사람은 다 다르겠지만 고난이도 작업을 안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램이 8기가만 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뭐 나중에 좀 이렇게 여러 개 작업을 하시다 보면 16기가는 솔직히 되셔야 돼요. 램은 그래 여러분 얼마 안 해요. 8기가 달아봤자 그렇게 가격이 뭐 20만 원 비싼 게 아니라 비싸져봤자 한 10만 원 정도 차이, 8만 원, 10만 원. 그렇기 때문에 램은 넉넉하게 16기가 이상 다시면 돼요. 16기가 이상은 필요 없다 생각.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난이도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32기가까지. 그리고 더 하시는 분들은 64기가까지. 근데 그까지는 필요 없고 32기가 정도면 다 충분해요. CPU 사양이 조금 딸리면요 여러분, CPU가 조금 딸리면 이제 그 램을 조금 더 달면 성능이 향상되긴 한데 요즘에 CPU 다 좋은 거 쓰니까 솔직히 16기가 이상만 16기가만 하시면 돼요. 자 램은 이제 뭐 어떤 거를 사야 되나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카테고리에서 컴퓨터 제품이겠죠. 컴퓨터. 여기 있네. 램. 자, 램 종류가 나오죠, 여러분. 가성능비 제일 좋은 건 여러분 삼성전자 DDR 뭐 저런 DDR4가 있고 DDR3가 있고 막 그래요 램이. 근데 요즘에는 DDR3는 거의 없어요. 거의 전부 다 DDR4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거를 뭐 솔직히 뭐 일반 학원 컴퓨터나 아니면 PC만 컴퓨터 제일 많이 사용을 하게 하네요. 왜냐면 튜닝이 별로 튜닝 자체가 없고 쟤는 가성능비에 비해서 제일 좋아요 여러분. 제일 무난하죠. 제일 많이 사용하고 한마디로 그다음에 가격 대비 비해서 성능이 제일 무난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거를 많이 사용하죠. 그 대신 이제 나는 조금 이제 튜닝된 한마디로 LED 기능이 들어간 램을 사고 싶다. 그러실 때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여러분 G스킬 저겁니다. 옆에 보이시죠 여러분.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게 요놈이에요. 요놈 말고 많이 사용한 거 한 개 더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게 어느 제품인 요건가 요거였던가. 그건 내가 여러분 개치예요. 커세어 거 요것도 여러분 아주 예쁘거든요. 요것도 아주 예뻐요 LED가. 제가 맨날 커세어 거 살까 뭐 하다가 보니까 이게 요즘에 많이 팔리더라고. 그래서 저는 지금 G스컬 거를 사용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얘네는 이제 8기가에 8만원이고요 얘네는 최소 단위가 16기가로 팔 거예요. 묶어서 팔아요 두 개. 두 개씩 묶어서 팔아요. 두 개 20만원. 그렇기 때문에 얘 두 개 사면
한 15만 얼마? 15만 얼마? 얘는 20만 얼마죠? 한마디로 LED 기능이 더 들어가 있고 클럭 수가 좀 더 높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5만원 정도 더 비싸요. 5만원에서 여기서도 클럭 수를 더 올리려면 한 똑같은 제품이라도 한 8만원 정도 더 비싸요. 한마디로 8개짜리 한 개 더 사는 거랑 가격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뒤에 여기 보시면 뭐 클럭이 이제 여러분 어떤 거냐면 클럭 설명하기 전에 이제 램은요 여러분 이제 넘치면 상관이 없어요. 넉넉하면 상관이 없어요. 컴퓨터 속도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저 램에다가 여러분 이제 임의로 저장하는 공간이 꽉 차버리죠. 그러면 컴퓨터가 엄청나게 느려져요. 계속 읽고였어요. 하드 같은 것도. 왜냐면 다 차버리면 쟤네들이 지웠다 뺐다 지웠다 뺐다 지웠다 뺐다 지웠다 뺐다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계속 쌓여요. 한마디로 그걸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느려져요. 근데 넉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간이 넉넉하니까 그까지 다 찰 일이 별로 없으니까 계속 그 컴퓨터 속도를 유지하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를 껐다 키면 좀 빨라지잖아요. 그거 왜냐면 저 램에 저장되어 있는 이제 그 데이터가 컴퓨터를 끄기 전에는 계속 유지가 되어 있어요. 근데 컴퓨터를 껐다 키면 쟤네들이 그냥 초기화 돼버려요.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를 껐다 키면 빨라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램이 왜 중요한지 알겠죠, 여러분. 가격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16기가 이상까지 다 하세요. 무조건 다시는 게 좋아요. 무조건 추천은 16기가 이상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뭐 32기까지 달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공간이 넉넉할 뿐이지 제가 컴퓨터 속도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했죠. 한마디로 모자라면 문제되지만 넘치면 상관없어요. 한마디로 제가 만약에 하드를 지금 저 같은 경우에 4테라짜리를 3개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3개 쓰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8테라짜리를 3개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8테라짜리를 1개 놀리는데 1개 놀리고 있죠. 그럼 3개까지 살 필요가 없잖아요. 한 개를 안 쓰는데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하지도 않게 사용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네 개에다가 한 개는 인코딩 걸어놓고 모니터 한 개에다 한 개는 뭐 렌더링 걸어놓고 한 개는 뭐 이렇게 지금 영상 찍고 있고 한 개는 뭐 참조로 이미지 판을 띄워놓고 이렇게 때문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램을 요거 32기까지 달았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사용해보고 더 달고 싶다 만약에 자기가 만약에 컴퓨터가 이런 속도가 좀 느리다 그러실 때는 더 다시면 되고 그렇지만 16기가만 다시도 충분하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뒤에 뭐 192, 19200 막 붙었잖아요. 뭐 219200 있고 여기 보시면 또 종류가 많아요. 얘네들이 뭐 이렇게 25600 있고 막 딱 돼 있죠. 저는 이거를 뭐 샀냐면 24200 샀네요. 2400 이 뒤에 이것도 가격이 좀 달라요 여러분. 24000 아 여기서만 딱 넣은 그거 없나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제조사별 여기 있네. 자. 이거는 이제 좀 이렇게 튜닝이 되는 램에만 붙어있는 건데 이게 똑같은 이제 16기가라도 가격이 달라요 여러분. 볼까요? 이건 32기가고 여기 보세요 여러분. 제가 쓰고 있는 게 이제 이거잖아요. 24000 이렇게 되죠. 얘는 똑같은 16기가인데 8기가 두 개 똑같은 건데 얘는 20만원이고 얘는 224000이죠 한마디 2만원 더 비싸죠. 똑같은 건데 밑에 보시면 또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25600 똑같은 16기가인데 이제 얘는 5만원이 더 비싸죠. 아까 걔보다 얘보다는 3만원 더 비싸고 저는 이거를 안 단 이유가 이게 AMD 이거 말했지만 여기 설명했듯이 여러분 AMD 라이젠이 램이 한마디로 저거까지 한마디로 뭐 인식을 못한다 한마디로 AMD가 이러면 조금 안 좋은 이유가 오버클럭이 안정화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텔이 오버클럭에서 더 유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이걸로 단 겁니다. 일부러 당연히 저기 더 좋은 건데 저거를 달면 한마디로 조금 뭐 에러가 있대요. 이제 직접 이제 조립을 하시는 프로 실장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저한테 한 거고 인텔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쓰시면 돼요. 근데 뭐가 다르냐 똑같은 저장 용량은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여기 보시면 클럭 수가 있죠 여러분. 얘는 3.2고 얘는 3.0이고 얘는 2.4로 되어 있죠. 이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읽기 쓰기 속도예요. 뭐 저 클럭도 여러분 이제 튜닝이 가능하거든요. 오버클릭 가능해요. 이제 램도 그렇기 때문에 그 읽기 쓰기 속도 따라서 가격이 다른 겁니다. 가격 차이는 말했지만 20만원짜리인데 똑같은 16기가 하면 제일 좋은 기 제보다 5만원 더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삼성 걸로 사면 삼성 건 여러분 삼성 건 얘랑 똑같아요. 그냥 2만원짜리랑 20만원짜리랑 삼성 거를 두 개 사면 15만원인데 얘는 25만원, 10만원 더 비싸 버리죠. 그렇지만 이게 얘가 훨씬 더 이제 성능이 좋다 그 말이지. 이게 뭐 어떤 차이냐면 쉽게 말하면 제가 오늘 여러분 NCS 교육을 이제 듣거든요. 왜냐면 이제 교사다 보니까 NCS 교육을 많이 듣는데 NCS 오늘 이제 교육학을 들었어요. 교육학 요즘 수업을 많이 듣거든요. 교육학 수업을 듣는데 이제 대학교 와가지고 교육학에서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저장을 하는 공간이 있는데 이제 잠시 보고 있는 이제 기억이랑 이제 계속 기억하는 기억이랑 그렇게 있단 말이죠. 그렇게 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길거리를 지나가다 서면이에요. 서면 지나가다 이제 만약에 여자를 봤어요, 여러분. 요즘 또 여름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노출이 심하죠. 그러면 이제 눈이 돌아간다 그 말이죠. 눈이 돌아갔는데 그 여자를 쑥 봤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기억을 했죠. 보는 순간 임시를 기억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여자한테 말을 안 걸거나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머릿속에서 계속 사라져 버리죠. 근데 얘네들은 그 기억을 담는 저장 장치인데 저 이제 숫자가 높으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얘가 계산이 더 빨라요. 한마디로 얘는 2.4고 얘는 3점이잖아요. 차이가 많이 나죠. 한마디로 이제 길거리 지나가다 그 여자분을 봤는데 아 예쁘다 하고 돌아선 다음에 잊어먹는 거예요. 쟤는 한마디로 그 짧은 기간 한마디로 한 5초 사이에 예쁘다만 인식을 하는 거죠. 왜냐면 읽는 속도가 저거 딱 이렇게 2.4니까 근데 얘는 3점이죠. 근데 3점인데 제가 만약에 그 여자를 봤죠, 여러분? 그 여자를 봤을 때, 아, 예쁘다, 몸매는 뭐 32, 24, 24고, 그리고 막 이제 쌍꺼풀 했고, 안 했고, 그리고 아담 사이즈고, 뭐 머리는 길고 짧고, 그거를 다 이미 다 계산해버리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렇단 거예요, 한마디로. 왜냐면, 제가 한 개 계산할 때, 쟤는 세 개를 계산한다,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그 정도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비유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이야기 쉬우라고 그렇게 비유한 거. 한마디로,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비싼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은 램을 알아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했지만 여러분 노트북을 사셔도 꼭 8기가짜리 노트북을 사셔도 여러분 램 추가가 돼요. 램 추가해봤자 여러분 말했지만 8만원 뿐이 가격 차이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노트북 산다 말하죠. SSD 256이랑 16기가는 필수예요. 필수 아시겠죠? 필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조건 램은 16기가는 다르셔야지 지금 사시는 분들은 좋다고 쭉 좀 오래 더 쓸 수 있다. 그 말이고 과부하가 안 걸리고 재부팅하는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뭐 다른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수고들 하겠습니다.